안녕하세요. 저는 화요 콘서트의 보컬 겸 피아니스트를 맡은 정현묵입니다. 일단 저의 자작곡 둥근 달이라는 노래인데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느낌으로 쓴 노래라서 따뜻하면서 밴드의 연주력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노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자작곡 둥근 달이라는 노래는 곡 내용이 이제 저를 이제 뒤에서 생각하고 아껴주시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어머니를 어두운 밤하늘에 이제 밝게 비춰주는 둥근 달에 비유해서 쓴 노래라서 그렇게 신나진 않은 이제 따뜻하고 아련한 노래라서 그런 부분에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감성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는 느낌을 이제 밴드의 연주적인 부분에서 많이 표현하려고 하였고요. 중간에 이제 피아노 솔로가 있는데 거기서 저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이 노래를 제가 군 복무하면서 쓴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 복학하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동기들이 있어서 거의 반 강제로 같이 공연하자고 부탁을 했고요. 합주하던 도중에 보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작스레 이제 보컬 지도도 같이 합주하다가 중간에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무대다운 무대에 서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많이 설레임이 좀 가득하고요. 저의 자작곡을 제가 직접 노래 부르면서 연주하는 게 처음이라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녘 떠있는 둥근 달 난 보았네. 내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곳 난 보았네. 어머니 모습 한 난 둥근 달을 보았네. 날 밝게 비춰주는 저 따스한 둥근 달을.
일단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거여서 설렘이 좀 가득했는데 설렘이 있는 만큼 아쉬움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연, 좋은 합주해가지고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